도심을 벗어나 대자연을 달리다. 트레일러닝 정복을 위한 그녀들의 고군분투. 디자인 유얼 바디. 전 세계 런웨이를 평정한 해박이 떴다. 그녀가 밝히는 2013년 핫 트렌드. 유쿠띠리 스타일의 모든 것. 위클리 입 스타일. 럭셔리하게 빛나는 피부. 대담한 컬러 포인트로 완성하는 엣지 메이크업. 대공개. 뷰티 클래스. 화사한 꽃들과의 만남. 싱그러운 봄 기운으로 가득한 현장. 뷰티풀 라이프. 춥습니다. 참나. 저기 오시네요. 어, 바바리맨 되세요, 오늘? 지금 몇 시야? 가을비를 즐기며. 아, 이렇게 늦게 왔어? 가을비를 즐기며. 아니, 오빠. 오늘 왜 그래? 날씨? 오늘 그냥 고독을 씻고 싶어서 날씨가. 아니, 나 화창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 추워. 가연이 왜 안 오네. 가연이 안 오니? 몰라. 우리 그냥 가자, 그럼 먼저. 갈까? 괜찮다. 레츠고. 레츠고, 히비고? 갈랍다. 춥네. 추워. 춥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춥네. 아니, 오늘 멋부리고 오셨는데 춥네. 춥네. 나 오늘 꽃시장 간다 그래갖고 지금. 아니, 화사하게 셔츠 입고 이랬는데 뭐야, 비. 장난 아니네. 나 너무 얇게 입었어. 너무 추워. 갑시다. 그대여.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 제목이 뭐더라? 버스카 버스카. 벚꽃 엔딩.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 화훼시장이야. 종묘 매장부터 허브, 생화는 물론 다양한 묘목들까지 언제나 봄의 생기가 느껴지는 식물들로 가득하지. 봄의 기운을 느끼러 한번 가볼까? 와, 여기 꽃 이쁜 거 되게 많다. 엄마야. 나 이거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이런 데는. 처음 와봤어. 집에. 우리 오늘 방청객이 되게 많다. 백설공주. 백설공주. 체리. 괜찮다. 다이아나? 다이아나? 다이아나 있어. 다이아나 마음에 들어. 여기 친구들 다 있네. 여기 꽃, 바깥이랑 손담비 없네. 나만 없네. 나랑 언니만 없네. 카라도 있네. 어딨어? 진짜 카라 있네. 수줍게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칼라. 순수, 열정, 환희 등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어. 한빈이 어떤 꽃 좋아해? 해피트리 좀 괜찮은 거 해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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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피트리 있다. 여기 행복나무. 조그만 거. 맞다, 이거. 해피트리. 너무 귀여워. 그치? 이게 큰 거에 우리 집에 있거든. 해피트리가 뭐에 좋은데? 그냥 뭐 행운을 갖다 주고 뭐 이런 느낌. 그래? 맞아. 해피로 파는 스프라그란스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 해피트리로 불리는 나무야.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타기 때문에 햇볕이 피해 통풍이 좋은 곳에서 간접광으로 키우는 게 좋아. 여기 밀림이네. 오빠를 위한 곳이네. 오빠, 오빠 벗어줘. 벗고서 야, 줄이 없네? 줄을 타야 되는데, 줄을. 이거 가야 돼, 배워야 돼. 여기 진짜 밀림이네. 다시 뒤로 이어서 가야 되겠어. 여기 위주가 지금 공기정화 약간 이런 위주인 것 같아. 좀 그렇지. 큰 근데 진짜로 여기 안에 공기가 좀 틀려. 산뜻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은 집에서 약간 좀 이 공기 힐링도 되고. 힐링도 되고 공기 청정기가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괜찮아. 따로. 명언 나오셨네. 명언 나왔는데. 갑자기. 나... 가자.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어요. 네. 나무로. 우리 저기 들어가 보자. 어디? 이제 한 군데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너 정말 꽃 살 거야? 나 진짜 이쁘면 살 거야. 로즈마리 짱이야. 이거 띄어다가 음식해도 되는 거 알지? 여기 혹시 고추도 있나요? 아이비 씨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아, 이게 이 꽃은 이제 안시림이라는 꽃인데요. 네. 안시림이요? 네. 안시림. 근데 이 꽃을 안시림? 동남아에서 되게 많이 안시림. 와요. 이게 네덜란드, 원단지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건데. 네. 이게 이제 실내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난 대용으로 많이 쓰십니다, 실내에서. 이걸 쓰면은 어떤 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일단 거의 이게 이제 꽃이 아니고 이제 이파리라서요. 네. 요게 거의 실내에서 한 3개월 정도.
드릴까요? 물 안 줘도요? 물을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일주일에 한 번을 주셔야 돼요. 너 물 안 마시고 사니? 밥 안 먹니? 아니 그러면 네. 봄 제철 꽃도 있어요? 따로? 수국 이런 거는 이제 봄에 많이 나와요. 어, 제가 수국 아, 그 뜻을 알았는데 수시 아니야 그게 수국을. 뭐냐면 네. 어떤 그런 거야 사랑의 배신다는 거 이런 거지?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 그런 거. 네?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이요? 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어,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꽃피면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수국이. 예, 예. 저것들이 처음엔 다 똑같이 원래는 생겼다가 연두색으로 나왔다가 점점 피면서 핑크랑 보라랑 흰색으로 색깔이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다 수국이구나. 네 이쪽이 다 수국이에요. 수국? 나 수국 제일 좋아해. 너무 예뻐. 온 김에 진짜 많이 사갖고 가고 싶다. 잘 쓸게요 한석 오빠. 가자. 한석 오빠 누구예요? 한석 오빠 잘 쓸게요. 나 이름 바꿨는데 타르자 아니. 타르자. 타르자. 계산은 오빠가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왔어. 매니저. 밤에 피는 장미. 어, 이 보라 색깔도 너무 예쁘다. 안개꽃 진짜 오래간만에 봐. 나 안개꽃이. 괜찮네. 그래야. 자. 이거를 좀 섞어야 되나? 탱고. 너무 아닌가? 너를 위해서 우리 준비해. 어떻게 했는지 나 몰라. 저거가 하나 꺼내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오예! 장난 아니네. 다들. 너는 지금 뭐를 하는지 믹스 매치를 하고 있네. 현비야. 어? 어울리시네. 오빠. 뭐 하는 줄 알아? 이걸로 코코 자고 있어, 지금. 이걸로. 갑자기 이거 드는데. 어? 이게 자기 취향이 나타나네. 되게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거를 하면은 얘는 좀 더 과감하게 막 컬러, 막 욕심을 막 부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성스럽죠. 네. PT 해봐. 모여라, 장미야. 그 다음에 담비는? 같이 놀자, 안개. 컬러들아 모여라. 컬러들아 모여라. 취향에 맞게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꽃꽂이. 기분 전환에도 제격이니 한 번쯤 도전해봐. 근데 요즘에 등산하기 진짜 딱 좋은 날씨야. 아 근데 우리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야? 최한석 씨야 왜 안 와? 아 정말 이 아저씨 몸이 늙어가지고 조인성님이다. 안녕하세요. 조인성. 조인성입니다. 오빠 네가 이제 나타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조인성입니다. 몸이 조인성님이 아닌데? 아닌데? 누구세요? 근데요 저기 척 가면 밖으로 삐져나와요. 되게 많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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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조인성. 네? 가면이 있다 없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려고 이제 또. 아, 저는 말이죠. 빌보데이지를 진행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왜? 그 왜 선생님 이렇게 오세요. 재밌는 프로그램에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웃음이 없나? 오셨습니까? 네네네. 아, 누구야? 뭐야, 누구야? 반갑습니다. 남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 김동배입니다. 김동배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선배님! 누구, 누구? 어, 안녕하세요. 김수 선배님, 선배님. 야. 선배님. 어머. 와. 아니, 저희가 오셨나? 어머. 어머. 와.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방송에서? 예. 여기 이렇게 됐네. 어머, 아. 대박이네. 우리 갑자기 무슨 얘기 했었죠? 역시. 어, 트레일러닝. 누구시라고? 네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배워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운동을 가르쳐 드릴 김중배입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선생님은 네. 오늘 시범을 보여주실 박상철 선생님입니다. 네. 박상철이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회가 열리고 있는 신종 레포츠 트레일러닝. 산과 대가 같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이 특징이야.
때문에 고른 근육 발달과 폐활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는 오늘 과정 중에 하나고요. 아, 네. 아 나가는 거야? 아, 우리 대회 나가? 우리를 네. 죽이려고 하네. 에이, 거짓말.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도전해볼까? 탈 거야? 우리 타자. 오, 진짜. 왜 이래? 왜 흘릴 수 있는 말을 또? 우리 나가 대회? 아, 왜 이래? 상타는 거 나간다고? 아, 이러지 말자. 우리 그럼 또 1등이야. 아, 나 진짜, 나 승부욕. 네. 아, 어떡하지? 아, 어쨌든. 산에서 우리가 트레이너링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덥다고 해서 반팔 입고 나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한여름에도 이제 산은 또 춥거든요. 네. 아니, 그렇죠. 그럼요. 기온차가 많이 나가서. 맞아. 그렇죠. 갑자기 떨어지고 그렇죠. 막 저체온증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 가인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는 지금 나이시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누나. 얘 왜 불렀어? 옷 다 팍 갈아줘. 어? 팍 갈아줘. 갖고 와라. 체온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쓰이는 근육들을 미리 스트레칭을 해보고 거기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저희와 함께 오늘 주로 어느 해보겠습니다. 근육이 많이 쓰여요? 보통 이제 하체를 많이 쓰게 되고요. 발목, 종아리, 허벅지, 이제 힙까지. 가르쳐 주죠. 스트레칭. 알겠습니다. 액션. 이거 어머. 나 기본적으로 런지 자세를 한 다음에 런지 알지 또 런지 가볍게 일어나면서 킥을 차는 건데요. 비닐부터 떠시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떨린다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동작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떨리고요. 증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동작을 빠르게 세 번 정도 할 건데요. 지금은 천천히 한 거고요. 빠르게 세 번 따라합시다. 자 준비. 자 시작 런지. 자, 뒤에 발 앞으로 킥. 하나, 오케이. 다시 런지, 킥. 둘, 한 번 더. 런지, 킥. 셋, 오케이. 어, 힘드네. 어떠세요? 아, 힘들구나. 이게 안 쓰던 근육이 풀리는 것 같은데. 다시 런지, 킥 차면서 앞으로 쭉. 하나, 허리 이상만 찾으시면 돼요. 오. 둘, 한 번 더요. 셋. 그렇죠. 오우, 야. 자세 좋으신데요, 다. 역시. 깍지 끼고 반대 무릎을 들은 다음에 자 무릎 굽힌 거 뒤로 쭉 근데 고개는 어. 다리 올린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올렸다가 어머나. 하나 둘 어머나 다시 하나 둘 어 민망해 아니 이게 보겠네. 뭐야 운동 어머나.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해보시면 합니다. 깍지 끼고 오른발 그렇죠. 그렇죠. 고개는 다리를 올리신 쪽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올리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시작. 오른발. 안녕. 그렇죠. 오른발. 안녕. 봐봐요. 리드하는 사람 필요하다니까요.